네, 환경공학 문제풀이 62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참고자료 놓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불쾌지수를 구성하는 요소, 불쾌지수는 일단 실내, 그 다음에 변수가 건구온도하고 습고온도, 그래서 기류는 고려하지 않고 온도와 습도로만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신빙성이 있지 않다 이런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는 되게 자주 나옵니다. 불쾌지수별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 이거 외워두셔야 하고, 그 62번 표시에서 참고자료 나눠드리는 그 내용, 그 다음에 계산식, 계산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9급이나 7급에서는 잘 나오지 않기는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이거를 계산을 해서 풀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경 문제에 작년인가 올해 문제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건데. 자, 불쾌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일단 건구온도와 습구온도. 그 다음에 계산식은 0.72를 건구온도, 습구온도 더한 거에서가 곱한 다음에 40.6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산수가 잘 안 되는 애들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무튼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화씨온도는 우리가 거의 쓰지 않고 섭씨온도만 사용을 하니까 섭씨온도 공식 하나만 외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쾌지수별로 어떤 몇몇 사람들이 10%, 50% 거의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이 단계별로 불쾌지수의 정도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로 되게 자주 나옵니다. 62번 문제도 물론 쉬운 문제죠. 요런 문제는 뭐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 불쾌지수가 나오면 WB, GT가 또 같이 나옵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얘는 건구, 습구, 복사열, 요 세 가지가 들어가서, 얘는 실내라면 얘는 실외를 보는 거여서, 습구, 흡구, 온도 지수, 뭐 온열 환경 평가 지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또 뒤에 문제가 또 나오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온도에 따른 어떤 그 인체의 피해라든지 감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면 그걸 또 보고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63번, 62번은 3번이었고요. 건구온도, 습구온도. 그 다음에 63번, 건조 온도 변화 등 불리한 환경에 잘 견뎌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에 취약한 대기오염 지표 생물은 어떤 거냐? 아황산가스 대기오염 지표 식물은, 자, 아까 아황산가스 지표 식물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 뭐 자주개 자리도 있었고 참깨도 있었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기가 다르죠. 지우류, 남조류, 선태류, 진균류, 녹조류 해가지고 어떤 생물 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그런